학생들이 여기서 뭐랑 뭐를 헷갈리기 시작하냐면, 아니 선생님, 빅뱅이라는 거는 시간 지나면서 온도 준다며요. 맞아요. 아 근데 여기는 중력 수축에서 온도 상승이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전이고 얘가 후니까 얘가 온도가 더 높고 얘가 온도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상이 잘못된 거지. 지금 얘기하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누구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냐면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. 한마디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 시절에 우주의 온도를 비교하면 얘 시절의 온도가 더 높은 거 맞아요. 맞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간 물질들, 그 물질들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야. 우주 안에 있는 건더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. 그 대상이 다른 거니까 요것과 요거를 헷갈려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. 되겠지?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서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놓친다.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이 놓치더라. 여러분들도 놓쳤죠? 그래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